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죠. 이낙연이 지금 매일매일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에게는 이낙지라는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낙지라는 별명을 붙여줬겠습니까? 그전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도 가만 또한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실행하지 않는 이낙연을 그래서 이낙지라고 했었지요. 그러나 완전히 달라진 이낙연 전 대표. 지금 이재명 큰일 났습니다. 이낙연이가 광주에서 민주당에 전쟁 선포를 했으며 지금 호남 민심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낙연 호남 광주에서 민주당의 전쟁 선포. 이낙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3년 뒤에도 정권 교체 가능성 없다. 폭탄 발언. 이낙연 새로운 미래 인재 영입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당 대표를 질타하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당 창당식에 참석한 이낙연은 이재명으로는 3년 뒤 정권 교체 가능성 없다라며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시당 창당식에서 민주당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잃어버리고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진만 붙여놓은 사진관이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이는 지금의 민주당,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으로는 3년 뒤 정권 교체도 가능성도 없다라며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이낙연이는 새로운 대안을 광주에서부터 찾아야겠다고 믿고 있다라며 민주당 탈당파 출신이 주축이 된 미래 대연합도 이날 새로운 미래 행사에 함께하며 합당에 긍정적인 신호를 내비쳤습니다. 이낙연이는 이날 광주 서구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창당식에서 저는 열린 우리당과 국민의 당에 바람이 불 때도 흔들리지 않고 20년 넘게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나오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이는 민주당이 잘못된 길을 가는 줄 알면서도 아무 소리를 하지 않은 것은 당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제 한 몸 던져서라도 민주당이 더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로잡겠다라고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미래대연합도 참석에 미래대연합 김종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저희 미래대연합 위원들이든 이낙연 전 대표님이든 기득권을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따른다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진 만큼 좋은 결론을 반드시 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 잘못된 길 바로잡겠다. 지금 호남 민심 요동치고 있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축이 된 새로운 미래가 광주시당과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낙연은 이날 전북 전주시 롯데시네마 전주평화점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전통을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며 새로운 미래를 통해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에는 신원식 전북도당위원장,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지지자 무려 4천 명 이상
이 행사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관련 기자는 지금 현재 호남 민심이 이낙연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이번 행사장에서도 드러났다라며 현재 이재명 당대표를 연일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민주당의 전면전 전쟁을 선포한 이낙연의 행보가 매우 심장치 않으며 행사 당일에도 수천 명의 왜 민주당 당원들이 몰려들었겠나라며 이것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민주당을 바라보고 또 이낙연의 신당에 바라보고 있는 호남 민심이라며 앞으로도 호남 민심은 계속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는 이날 국가의 위기를 더 이상 앉아서 볼 수 없어 창당을 선택했다라며 전북 도민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김종민 이 공동준비위원장은 오만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할 야당이 제 몫을 못해 신당을 창당하게 됐다라며 이 민주당 탈당파 출신들 주축이 된 위원들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민주당과 이재명의 민주당과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민 위원장은 광주에서 우리는 힘을 합칠 수 있고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밝히는 정당, 진짜 민주주의를 이끌고 갈 수권 정당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우지를 불태웠습니다. 현재 호남 분위기에 대해 이 이낙연 측 인사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렇게까지 신당 창당에 대해 광주에서 예상하지 못했는데 수천 명의 광주 시민들과 호남 민주당 전 지지자들이 와서 힘을 준 것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다라며 이재명 당대표를 연일 질타하며 또 다른 행보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가 앞으로도 계속 이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우물쭈물하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고 합당을 하고 광주에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등 사실상 연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압박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호남 민심이 이재명에서 이낙연에게로 바뀌어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나라며 앞으로 이재명의 민주당은 큰일 날 수밖에 없다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